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전국의 예비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고2가 아니죠. 고3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지막으로 본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는 이제 우리 지구학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게 될 수능의 예비 전초전이 되는 시험입니다. 전범위 모의고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출제됐던 내용들 실제로 수능에서 개정 교과 내용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들 위주로 좀 출제가 됐어요. 물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은 자 여러분들 봤던 모의고사 어떤 문제를 출제가 됐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플럼 구조를 이용해서 열점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과 그 판의 이동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야. 자, 이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는 거는 개정 전에 지구학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물론 열점에서의 화산 활동은 개정 전에 지구학에서도 다뤘었고 수능에서도 출제됐었습니다. 근데 이 열점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이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는 게 그전까지 꾸준히 나왔었는데 교과 내용에 도입이 안 되다가 이번에 지구학 원이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도입이 됐어요. 그 얘기는 수능에 꼭 출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그림 가나다는 어느 지역에서 플루미에 의해서 화산섬이 형성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지금 멘틀과 외계 경계에서 에너지가 쌓여가지고 형성된 뜨거운 플룸이 뜨겁잖아. 가벼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지. 그럼 여기 상승류가 있는 거는 자, 상승류가 나타난 지역은 플룸 중에서도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이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가 마그마의 생성 과정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하면은 압력 감소가 일어나잖아.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의 용융 곡선이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 곡선하고 만나게 되면은 현무암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열점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마그마가 고여 있는 이 저장소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돼 있죠. 근데 판이 움직여. 그럼 같은 장소에서 계속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 위쪽에 있는 판이 움직이게 되면은 똑같은 열점에서 일어난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진 화산섬들이 판의 이동 방향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화산섬들이 점점 열점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배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열점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화산섬들이 배열이 되면은 그 화산섬들 열점에서 멀어지는 방향 쪽으로 선을 그으면은 그 방향이 판의 운동 방향 혹은 판의 이동 방향이 되겠지.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판의 이동 방향은 어디가 되겠어? 기억이 판의 이동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순서를 보면은 지금 가에서는 지금 뜨거운 플룸류가 위로 올라오는데 아직 화산 활동 일어나긴 전이야. 근데 다에서는 화산섬 A가 먼저 형성이 됐지. 그러고 나서 이제 화산섬 A는 시간 지나면서 열점이 점점 떨어져 갔을 거야. 그러니까 나에서는 맨 왼쪽에 있는 이게 화산섬 A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열점 부근에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진 이 화산섬이 가장 나이가 적은 걸 거고요. 그러니까 생성 순서 과정은 가다 나 순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법. 가의 플룸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거니까 기억 맞는 내용이야. 그 다음 2번 화산섬 A가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열점에서 나이가 많은 섬 쪽으로 화산섬들이 배열된 방향을 연결하면은 그게 판의 이동 방향이니까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화산섬의 형성 과정은 가나 다가 아니고 가다 나 순서가 맞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겠죠? 자, 1번 문제 간단하게 몸풀기로 플룸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선생님이 좀 전에 1번에서 얘기했던 이 마그마의 생성 과정 한번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앞에 1번 문제에서 얘기했던 마그마의 생성 과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어느 판의 경계인데 자,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죠? 멘틀리라고 상승하는 지역이야. 발산형 경계죠. 자, 선생님이랑 나중에 내용 정리하면 알겠지만은 이 발산형 경계하면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 판과 판이 멀어지는 지역. 그래서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되는 지역, 장력이 작용해서 정단층이 형성되는 지역, 주로 천발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해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이런 내용들은 쫙 수능에 나오는 포인트대로 쫙쫙쫙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같이 선생님이랑 그렇게 정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깊이에 따라서 지하의 온도 분포하고 암석의 용융 곡선을 마그마의 생성 과정 AB하고 함께 나타낸 건데 이런 거야. 마그마의 생성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요. 자, 그냥 마그마는 암석이 녹는 거야. 암석이 녹으려면은 어떤 물질이 녹으려면은 그 물질의 녹는 점보다는 온도가 높아야 되잖아. 그럼 지하의 온도 분포하고 어느 깊이에서의 암석의 용융점을 비교해서 지하의 온도가 암석의 용융점보다 낮아? 안 녹죠. 높아? 녹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땅속의 암석의 종류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석마다 용융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용융점을 보통 볼 때 우리가 이제 화강암의 용융점, 예전에 이제 현무암의 용융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멘틀 물질의 용융점 이렇게 좀 나온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제 Y축이 깊이죠. 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먼저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는 점점 높아져요. 이게 지구 지하의 온도 분포선이야. 지하의 온도 분포선인데 일단 이 그림의 해석을 할 때 자, 이제 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수능에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 이 모의고사에서 한번 같이 한번 봐보자는 얘기야. 자, 첫 번째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인 일단 화강암을 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 물이 포함된 멘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맨 먼저 이제 그 화강암하고 멘틀 물질의 용융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그러면 지표 근처에서 화강암의 용융점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이렇게 돼 있지. 아, 그럼 일반적으로 화강암보다는 멘틀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용융점이 좀 더 높구나. 물론 멘틀은 지구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표에 있는 게 멘틀 물질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멘틀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만약에 지표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표 근처 압력이라고 하면은 용융점이 이럴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 전부 다 지표 부근에서는 지구의 지표의 온도가 이 두 개 물질의 용융점보다 낮기 때문에 지구 내부의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요. 그러니까 절대 녹진 않겠지. 근데 깊이가 깊어져. 압력이 높아진단 말이야. 압력이 높아지면은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통 이제 용융점을 볼 때 그러면 이제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은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압력이 높아질수록 용융점이 점점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선하고 화강암의 용융점하고 만나는 지점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는 화강암이 녹아가지고 화강암질 마그마 형성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멘틀 물질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물이 있는 거야. 물이 포함된 거. 얘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거야. 근데 이 멘틀 물질 같은 경우에는 물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용융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깊이까지 보면은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가 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멘틀의 용융점보다는 절대 높을 수가 없어. 그럼 정상적으로는 이 멘틀 물질이 녹을 수가 없지. 근데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보다는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더 낮게 나타나잖아. 아, 그럼 여기서 이걸 해석할 수 있겠네. 아, 물이라고 하는 게 멘틀 물질의 용융점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여기서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멘틀 물질이 녹을 수가 있겠네.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하고 B 과정을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깊이에서 화강암의 용융점은 이건데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는 이거란 말이야. 안 녹겠지. 그럼 이걸 녹이는 방법은 이건 지구 내부의 평균적인 온도 분포이기 때문에 지구 내부의 온도를 높여버리면 돼. 그러니까 A와 같은 경우에는 뭔가의 원인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해가지고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멘틀 물질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압력이 감소가 돼가지고 마그마가 생기는 거지. 근데 압력이 감소가 되는 게 지구 내부 깊은 곳에 있다가 지표 쪽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니까 멘틀 물질의 상승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 좀 전에 가봐봐. 이게 발사는 경계잖아. 멘틀 물질의 상승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 가봐 같은 경우에는 이 B와 같이 멘틀 물질의 상승에 의한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 생성이 되는 거야. 이것도 수능에서 꼭 나올 겁니다. 이 주제는요. 원래 이 내용은 지구학2에 있다가요. 개정되면서 지구학1에 내려왔는데 지구학2에 있다가 내려왔다고 해서 절대 겁먹지 마세요. 개정지구학에서는 천체 같은 경우에도 지구학2에 있던 내용들이 지구학1으로 좀 내려온 것들이 좀 있는데 어렵지 않은 것들이 내려왔어요. 좀 그냥 좀 쉽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수도 있고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들 겁먹지 마시고 자 그래서 기억법 가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입니다. 기억 잘못됐고 발사는 경계 니은번 가의 마그마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 감소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와 같은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동일한 깊이에서 물이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프 두 개 해석하면 돼요. 알겠어요? 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보다 용융점이 낮게 나타나지. 아, 그러니까 물은 암석의 용융점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은 퇴적암의 종류네. 자, 퇴적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퇴적암이 있어요. 쇄설성 퇴적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쇄설, 선생님은 이걸 믹서라고 얘기하는데 믹서 아시죠, 여러분들? 믹서에다 뭘 넣고 버튼 누르면 윙 갈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갈아서 부숴버리는 걸 우리가 쇄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커다란 암석이 풍화침 시계에 의해서 잘게 부서져서 만들어진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이나 혹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부서진 화산재 같은 것들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우리가 쇄설성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진흙이 퇴적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감할 때 이 역자가 한문으로 자갈역자야. 자갈역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자갈돌이야. 그러니까 이건 자갈이 퇴적된 거야. 그래서 쇄설성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퇴적암들을 구분을 할 때 입자의 크기 가지고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체가 땅속에 묻혀가지고 만들어진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보통 식물이 굳어가지고 만들어진 석탄이 있어요. 식물. 그 다음에 탄산질 생물체들이 죽어가지고 만들어진 석회암이 있고, 그 다음에 규질 생명체가 굳어져가지고 만들어진 처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트. 근데 이제 여기서는 생명 석회암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화학적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물이 증발돼가지고 남은 잔여물이 화학성분들이 남아가지고 퇴적이 된 게 있는데, 암염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 녹아있는 소금 있잖아, NaCl. 그 다음에 물 속에 있는 것들이 침전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CaCO3 같은 성분들이 굳어가지고 석회암이 되는 거. 그래서 석회암 같은 게 대표적으로 유기적 퇴적암에도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화학적 퇴적암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억법. 가해선 측리 관찰할 수 있다. 자,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구조가 서로 퇴적물들이 다를 경우에 그 퇴적물과 퇴적물을 구분시켜주는 줄무늬를 우리가 측리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가해선 측리를 관찰할 수 있다. 그 다음 니은범, 나, 유기적 퇴적암, 생물체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 맞고요. 그 다음 디귿번 석회암은 유기적 퇴적암에 해당되고, 그 다음 화학적 퇴적암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 맞습니다. 자, 다음 4번. 이제 해저 확장설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 문제를 간단하게 볼게요. 자, 표는 해양재 탐사 결과를 나타낸 건데, 가는 고지 자기를 분석을 한 거야. 고지구자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해저 지형을 탐사할 때는 초음파를 해저면에 발사시켜가지고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온 데 걸리는 시간, 왕복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심을 측정하는 음향 측심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음향 측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고지구자기 분석법 한번 봐보자. 해령과 나란하게 배열된 고지구자기의 줄무늬를 발견한다고 했는데, 고지구자기의 줄무늬는 정자극기하고 역자극기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이거지. 자, 현재 우리 지구는 일종의 하나의 커다란 자석 같은 거여가지고, 우리 나침판 가지고 우리 지구의 북쪽을 찾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지구의 일종의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우리 지구의 지자기에 북극이 있고 지자기에 남극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지자기에 북극하고 남극이 가끔씩 거꾸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겨. 알겠어요? 지자기 북극과 남극이. 그래서 이게 현재 거라고 하면은 이건 현재하고 지자기가 방향을 반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 암석, 이게 마그마가 이제 식어가지고 암석이 될 때 마그마 속에 있는 철 성분 같은 게 있잖아. 그럼 이게 굳어지면서 철은 자석에 반응하잖아. 자석에 붙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 이 마그마가 굳어질 당시, 화성암이 생성될 당시에 있던 철 성분 같은 것들이 생성 당시에 지구 자기장의 방향대로 배열이 되는데, 이게 한번 배열이 되면 이게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이 암석에 남아있는 이 철 성분들이 배열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라든가 지구 자기 북극의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고, 옛날 지구자기가 암석 속에 남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해령에서는 멘틀대류가 상승해가지고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는 새로운 화성암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해령에서 형성된 화성암들은 이 해령에서 형성될 당시의 지구자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은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쪽에 있는 암석들은 생성 시기가 서로 똑같게 나올 거라고. 근데 만약에 그럼 얘네들이 형성이 될 때가 정자극기 때가 있고 역자극기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현재의 해령 부근에 있는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 우리 지구자기의 방향이니까 이게 정상기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 역자극기 때 형성이 된 암석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역자극기 때 형성이 됐다가 양쪽으로 확 퍼지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양쪽으로 확장이 되면은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역자극기에 해당되는 요 줄무늬들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게 고지구자기 줄무늬의
해령 중심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대칭성이지. 그지? 그러면 해령에서 형성된 해양 지각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해저 확장설의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는 걸 발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해령에서 형성된 해양 지각이 쭉 오다가 여기 밀도가 작은 대륙판하고 만나면은 요 해양 지각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된다고. 그럼 파고 들어가게 되는 이 경계를 우리가 섭입대라고 하거나 혹은 이걸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베니오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니오프대. 그러면 베니오프대를 따라서 여기서 점점 지진이 발생하면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도 있고 여기서 섭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종의 바다의 골짜기 같은 해구가 만들어져. 그럼 다른 데보다 수심이 매우 깊게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섭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도 해양판이 땅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해령에서 형성된 해양지각 이동을 하다가 해구에서 대륙지각 밑으로 파고들어가면서 소멸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부 다 해양저가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를 따질 때 일단은 고지구적의 역전의 줄무늬의 대칭성이 제일 먼저 이제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로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 많아지는 거, 퇴적물의 두께 두꺼워지는 거, 그리고 수심이 깊어지는 거, 그리고 변환 단층의 존재, 그리고 섭입형 경계에서 진호 분포라든가 이런 수심 분포 이런 것들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령에서 해구로 가면 갈수록, 자, 해령에서는 이렇게 해저 산맥이 형성됐다가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해양 지각이 냉각되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것, 이것도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 한번 봅시다. 가에서 정자극기하고 역자극기가 교대로 나타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거, 이게 더 중요하고요. 이건 뭐 나에서 수심은 음양측심법, 음양측심법. 자, 해수 표면이 있어, 배가 있어, 해저면이 있어, 초음파를 쏴가지고 왕복되는 데 돌아오는 걸리는 시간 T를 측정을 해. 그러면 이 수심을 D라고 하면은 초음파의, 물속의 초음파의 속도 보통 1초에 1500m 정도 가. 그러면은 왕복되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의 절반을 곱하면은 수심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 이게 음양측심법이야. 그리고 디귿반, 가나 모두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 다음 5번 갑시다. 자, 이제 수원의 연직분포 나오네요. 자, 그림은 북반구야, 북반구. 북반구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측정한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자, 표층수온이 요 A씨가 낮죠. 겨울이란 얘기야. 보통 한 12월에서 2월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남반구면은요,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야. 이게 만약에 남반구라고 나오잖아, 이게 6월이나 8월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표층수온이 높으니까 여름이겠네. 그럼 여기가 2월이나 8월 정도 될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0m에서 이제 표층부터 100m까지 나왔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0m하고 100m의 수온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름에는 0m하고 100m 사이의 수온 차이가 크지. 그러면 이거를 한번 깊이에 따른 수온의 연직 분포로 바꿔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선생님, A식이 먼저 그려볼게요. A식이 표층수온 이렇게 낮습니다. 겨울철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0m라고 할까요? 그럼 0m나 100m나 표층수온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살짝 낮아지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는 보통 겨울에는 층상구조가 거의 잘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층상구조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혼합층이 두껍다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이제 100m 이하까지 더 내려가면은 그 혼합층이 두꺼우면은 바람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근데 비 같은 경우에는, 자, 표층선이 높아요. 여름이지. 그 표층에서 혼합층 거의 없이 그대로 이렇게 수온이 낮아져요. 그대로 이렇게 수온이 낮아집니다. 근데 100m까지는 똑같이 100m에서도 비 시기가 좀 더 수온이 높게 나타나네. 그러면 더 심해층은 거의 수온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심해층으로 들어가면은 두 개 수온이 거의 비슷해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보통 이제 여름하고 겨울을 비교하면은 겨울철이 혼합층의 두께는 더 두꺼워,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이 더 잘 발달되어 있다고 했지. 근데 여름은 혼합층이 거의 잘 발달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이걸로 보면은 바람이 약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바람의 세기, 풍속은 겨울이 여름보다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온약층을 볼 때는 수온약층은 상하의 수온차가 크면 클수록 수온약층이 더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겨울은 상하의 수온차가 작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상하의 수온차가 더 크기 때문에 수온약층은 여름이 겨울보다, 즉 비가 A보다 좀 더 뚜렷하게 발달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보기 갑시다. 기억 봐.
A기간은 겨울철이다. 당연하지. 표준 수온이 낮기 때문에. 근데 뭐 수심이 깊어지면은 수온의 연변화가 좀 작게 나타나요. 왜냐면은 표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온의 연변화고 100m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변화니까. 선생님 그림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표층의 수온의 연변화. 여기가 100m의 수온의 연변화. 그러니까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의 연결차는 작아지고요. 그다음 디귿반 바람에 의한 해수의 연집 혼합 작용은 혼합층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AC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또 잘못 듣겠네. 자, 다음. 자, 계속해서 이제 6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지질 구조를 나타낸 거야. 지질 구조. 지질 구조라고 하는 건 이제 지층에 힘이 가해졌을 때 모양이 변하거나 끊어지거나 하는 구조들을 우리가 이제 지질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가는 주상절리죠. 주상절리는 보통 이제 화산암 지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화산암 지형에서 용암이 지표 부근에서 급격하게 냉각이 됐을 때 부피가 수축되면서 나타나는 기둥 모양의 구조를 우리가 주상절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군대 생활을 했던, 정말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강인데, 한탄강 쪽이나 아니면은 울릉도, 독도 쪽, 이게 보통 시험 문제 많이 등장하는 주상절리가 나타나는 지역들이고. 자, 나는 역단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선을 그어볼까? 여기가 단층면이야. 단층면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같이 연결되었을 것 같은 지층을 하나 이렇게 찾아보세요. 여기에 연결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층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거 우리가 상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반이 위로 밀려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이제 역단층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역단층이라고 나와 있지 않더라도 단층의 형태만 보고서 역단층이라고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단층은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이 작용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지질 구조고, 그다음에 습고 휘어진 거죠. 이것도 횡압력이고. 횡압력인데 얘는 지금 층리가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 휘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다. 배사 구조라고 하는 거지. 배사 구조. 자, 그럼 보기 한번 봅시다. 자, 기억반. 가는 용암이 급격하게 냉각 수축하여 형성되는 거 맞네. 주상절리니까. 그다음 2번. 나에서 상반은 단층면을 따라서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으로 이동한 거야. 그다음에 디귿반. 나하고 다는 모두 장력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 때문에 역단층 형성이 되고 습곡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갑시다. 천둥번개 동반한 뇌우 얘기네. 자, 뇌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고 계시네요. 뇌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설명해야지. 이걸 학생들한테 설명을 시켜.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죠. 내 학생 ABC가 있어요. 자, 그래서 뇌우는 단계별로 나와 있네. 적은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그래서 적은 단계는 지표면의 일부가 매우 강하게 가열이 되면서 상승이 일어나면서 적은, 쌓여, 두껍게 쌓여있다 그래서 적은이라고 하잖아. 두꺼운 구름이야. 상승기로 매우 강해. 지표가 뜨겁게 가열되니까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단계니까 아직 비는 거의 내리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선생님 주로 대기가 불안정할 때 발생하는데요. 우리 훌륭한 학생이네. 내신 1등급. 원하는 대학 가자.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기로 해서 구름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여기서 만들어졌던 물방울들이 떨어져 내리면서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강수가 나타나고, 이때가 이제 천둥번개 나타나고 강한 소나기 나타나고, 그리고 우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뇌 번개잖아. 그리고 이제 하강기류가 점점 상승기류를 눌러버리면서 상승기류가 약해지고 구름 내부 하강기류가 우세하게 일어나면은 비가 점점 약해지면서, 근데 이제 공기는 상승해야 구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하강하니까 이제 점점 구름이 소멸하면서 뇌우가 사라지는 거지.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을 해요. 얘도 이걸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성숙 단계에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해요. 학생 ABC가 아주 수업을 잘 들었구나. 그러니까 ABC 전부 다 맞는 내용을 하고 있네. 셋 다 내신 1등급, 모두 원하는 대학 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제시한 내용 중에서 옳게 얘기하고 있는 학생, ABC 다 맞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설명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8번 갑시다. 지층의 순서를 결정하는 지층의 상대 연령하고요. 그 다음에 지층의 실제 나이인 절대 연령을 같이 비교하자는 얘기야. 자, 이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내는 거고, 나는 방사성 원소 X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자원소와의 상대적인 양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방사성 원소 X를 우리가
엄마 원소 그래서 모원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붕괴되면서 만들어지는 원소 이걸 자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방사성 원소는 반감기가 1억 년인가 봐. 1억 년. 근데 기억과 니은의 상태는 화성암 A 또는 B의 방사성 원소 X하고 자원소의 상대적인 양이라 그랬는데 나를 먼저 해석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방사성 원소 X가 딱 처음 양이 얼마만 남아있어요? 절반만 남아있네. 그럼 이건 반감기 몇 번 지난 거야? 한 번 지난 거지. 그지? 여기서 또 이제 처음 여기 있던 방사성 원소 X 양의 또 절반 지났잖아. 그럼 여기 반감기가 또 한 번 더 지난 거니까 반감기가 두 번 지난 거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반감기가 세 번 지난 거네. 그럼 기억 시기는 반감기가 두 번 지났기 때문에 이건 나이가 절대 연령이 2억 년이 되는 거고 이건 반감기가 세 번 지났으니까 이게 3억 년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억보다는 니은이 절대 연령이 더 나이가 많은 화성암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가로 가서 이제 순서 결정을 해봅시다. 순서 결정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상대 연령을 결정을 할 때는 먼저 지층 누중의 법칙을 이용해서 퇴적층의 순서 결정을 하고요. 관이대 법칙을 이용해서 화성암과 순서를 결정을 하고 부정합이 있으면 부정합들을 집어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맨 먼저 이제 여기 암석은 안 나왔지만 보통 벽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보통 석회암이야. 선생님 이거 석회암이라고 놔볼게요. 그냥 문제 이게 석회암이라고 안 나왔지만 그리고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쉐일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사암인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그냥 여러분들 뭐 이해하기 쉬우라고 선생님 한번 퇴적 한번 놔볼게. 그럼 맨 밑에 이제 지층 누중의 법칙에 비해서 석회암을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쉐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암이 있어. 퇴적암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석회암하고 쉐일 사이에 부정합이 하나 있네. 퇴적이 중단돼. 쉐일하고 사암 사이에도 부정합이 있고 그럼 보통 이렇게 부정합이 두 번 있다. 그리고 보통 부정합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지층 사이에는 퇴적이 중단됐기 때문에 큰 시간적 간절이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부정합이 한 번 형성이 될 때 위로 올라오는 융기, 가라는 침강이 한 번씩. 그러니까 여기는 융기와 침강이 모두 기본적으로 융기 두 번. 침강 두 번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부정합을 이렇게 한번 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내 눈에 볼 수 있도록 위로 솟구쳐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융기는 항상 한 번을 더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이건 최소야. 이거보다 더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에서는 융기는 최소 세 번, 침강은 두 번 이렇게. 그럼 화성암 A는 석회암을 관입을 했는데 화성암 A가 요 석회암하고 쉐일 사이에 부정합을 이렇게 뚫지는 못했네. 그럼 화성암 A의 관입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화성암 B의 관입은 석회암하고 쉐일까지는 뚫었는데 쉐일하고 3 사이에 부정함을 뚫지를 못했네. 그러니까 B의 관입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하고 B 중에 나이가 더 많은 건 누구야? A가 더 나이가 많은 거네. 기억은데 기억하고 니은 중에 나이가 많은 게 니은이었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화성암 A의 방사성 원소의 B를 나타내는 거고 기억이 화성암 B의 방사성 원소의 B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A는 나이가 3억 년이 되는 거고 B는 나이가 2억 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하면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뭐가 있어? 기저열감 존재하는 거 보이죠? 근데 기저열감은 항상 아래쪽에 있는 암석의 자갈들이 쌓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U하고 U'에 있는 요 부정하면 있죠? 여기 이제 여기 U하고 U'의 부정하면인데 여기에 있는 기저열감의 자갈을 구성하는 건 석회암. 그 다음에 여기에 부정합을 구성하는 부정하면에 있는 기저열감을 구성하는 자갈은 이 쉐일이 부서져가지고 만들어진 기저열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이제 보기를 한번 봅시다. 기억범, 화성암 A에 포함된, 화성암 A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와 자원소의 B를 나타낸 거는 기억하고 니은 중에 누구? 니은이다. 기억 맞네. 니은번, 부정하면 U하고 U'는 화성암보다 나중에 부정합이 일어난 거야. 근데 화성암의 나이가 3억 년이야. 그러니까 부정합은 적어도 3억 년 이후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 디귿번. 여러분들 그 포획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암석이 새롭게 만들어진 암석에 사로잡혀 들어가는 거야. 포획. 아니 있지도 않는 걸 내가 어떻게 잡아. 포획이 사로잡는 거잖아. 그럼 포획된 암석은 항상 나이가 많은 암석이야. 그럼 화성암 A하고 B가 있으면 나이가 누가 더 많아? A가 더 많기 때문에 A가 B 속에 이렇게 포획이 들어간 거야. 뭐 A는 이렇게 십자 표시로 돼 있으니까 아마 B 속에 화성암 A의 포획암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성암 B에는 화성암 A의 조각이 포획암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다음에 9번. 자, 지질세 평균 기온하고 이제 화석을 생존 기간 가지고 표준화석하고 시상화석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라는 얘기야. 자, 고생대부터 나왔네요. 고생대.
그러니까 현생 누대에 위치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는데 그럼 고생대는 대체로 기온이 높다가 이런 시기가 현재보다 되게 기온이 낮았던 시기. 그럼 되게 빙하가 현재보다 넓었기 때문에 빙하기였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중생대는요. 전 지질시대 중에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어. 왜? 그만큼 온난했기 때문에. 그 신생대는 초기에는 비교적 온난했다가 우리 현재로 오면 신생대 사기로 오면은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가 반복이 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화석 ABC가 있는데 우와, 화석 A는 고생대부터 현재까지 계속 생존하고 있네.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았던 화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아, 그러니까 A는 생존 기간이 길기 때문에 표준 화석보다는 시상 화석으로 조금 적합하겠다. 물론 생존 기간이 길면서 기후 변화에 민감해서 특정한 환경에만 생존하고 있어야지만이 시상 화석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B는 아예 중생대만 살았고 C는 고생대만 살았기 때문에 B하고 C는 각각 중생대하고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표준 화석의 조건으로는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되고요. 특정 시대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개체 수가 많아야 되고 분포 지역이 넓어야지만이 그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보기 봅시다. 기억번. 표준 화석으로는 A가 가장 적합하지 않아요. 세 개 중에서는. 그 다음에 니은번. B의 생존 시기는 자, B 중생대. 현재보다 온난했다? 혹시 내용을 몰랐다더라도 그냥 선 그어. 이게 현재 온도잖아. 이거보다 전보다 온난한 쪽에 위치해 있네. 그지? 그 다음 디귿번. C의 생존지게 속식물이 번성을 했다? 속식물은 신생대에 번성한 거야. 각각 그 번성을 보면은 고생대는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게 번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 거시식물이 번성을 한 거야. 선생님 지금 출연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번성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생대는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고요. 자, 다음 10번 갑시다. 자, 온대지역기압하고 전선에서 가는 문제네. 자, 그림과는 북반구의 어느 온대저기압을 나타내는 거고 나는 온대저기압의 XY 연직 단면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한랭저선하고 온난선, 한랭선 후면에 좁은 지역의 강수구역, 온난선 전면에 넓은 지역의 강수구역이 있는데 자, 우리 그림에다 같이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 전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찬기란과 동기란이 만나는 경계를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찬기란과 동기란이 있으면은 찬기란이 있는 지역에 강수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더운기단이 있고. 그래서 전선면을 보면은 한랭 전선면은 전선면의 기울기 이렇게 급해. 온난 전선면, 전선면의 기울기 완만하고요. 그래서 항상 전선면도 아래쪽에 무거운 찬 공기가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벼운 더운 공기가 상승하는 거야. 가벼운 더운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 그래서 온난 전선에서는 공기의 상승이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선면의 길기가 완만해서 자연스럽게 상승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얇은 층운형 구름. 그래서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리는 거고 근데 한랭전선에서는 더운 공기가 강제적으로 상승이 일어나니까 구름이 두꺼운 적운형 구름, 적란운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A에는 소나기, C에는 이슬비가 내릴 거고 B는 온도는 높고 구름도 별로 없으면서 맑은 날씨가 나타나고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봐. B에서는 자 온대저기압 중심부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B에서는 되게 남풍계의 바람 혹은 우리가 바람 얘기할 때 보통 온난선 앞쪽은 바람이 남동풍, 온난하고 한랭선 사이는 남서풍, 한랭선 뒤쪽에서는 북서풍계의 바람이 분다 그래. 그래서 B에서는 북풍계의 바람이 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지표 부근의 기온은 A는 찬기단, B는 더운기단이 있기 때문에 B에서도 높아요. 그 다음 디귿번 A하고 C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있다? 혹시 그림만 보면 C의 상공, 전선면 있잖아. A의 상공, 전선면 있잖아. 그냥 그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디귿번 맞긴 맞는데 이런 문제 요도는 이런 거야. 전선면이 지면하고 맞닿아 있는 걸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지. 여기가 온난전선의 위치고 여기가 한랭선의 위치인데 온난전선은 온난전선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온난전선이 기울어져 있고 한랭전선은 한랭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으로 전선면이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C는 온난선보다 앞쪽에 비가 내리는 지역, A는 한랭선 뒤쪽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 각각 전선면이 위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냥 그림 보고 판단을 해도 돼요. 알겠죠? 자, 다음 11번 태풍 문제네요. 자, 그림과는 우리나라를 통과한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건데 자, 23일
오후 3시 15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이후에 아이고 태풍이 그냥 우리나라의 중심을 제대로 통과를 해버렸네. 아이고 좋지 않은데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이제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예요? 수증기잖아, 수증기. 근데 수증기는 바다로부터 공급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육지에서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은 태풍의 에너지원인 수증기의 공급이 차단돼가지고 태풍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요. 근데 태풍의 세력이 약해진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태풍은 저기압 일종이기 때문에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거든. 근데 세력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태풍의 중심기압은 반대로 높아진다는 얘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산 도시, 이 도시는 부산 하나 나왔으니까 부산은 태풍 진행방의 오른쪽이네. 그래서 우리 북반구에서는 진행방의 오른쪽이 태풍의 진행방향하고 바람이 불어들어가는 풍향의 방향이 같아가지고 풍속이 강해져. 그러니까 피해가 커지는 위험반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위험반원에서의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게 됩니다. 위험반원, 안전반원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개념 강의 시간에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는 23일 15시하고 24일 15시 24시간 동안 간격으로 적외선 형상을 나타낸 건데, 적외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구름 영상 사진을 가시 영상하고 적외 영상으로 공부를 할 텐데, 적외선 영상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구름의 높이를 알 수가 있어요. 구름의 높이. 알겠어요? 보세요. 지면이 있는데 인공성이 있어. 날 파리가 돌아다니네요. 어, 모기였네요. 자, 제가 선생님이 해설 강의하다가 모기 잡아보긴 처음이네요. 자, 하늘에 이제 구름이 있어. 구름이 있는데, 구름을 한번 선생님 두 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구름의 높이가 다른 거지. 그래서 이건 높이가 낮은 구름. 높이가 낮으면은 온도가 높은 거야, 구름의 온도가. 그 다음에 이건 높이가 높은 구름. 온도가 낮은 구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상위성에서 적외선 가지고 구름을 찍는다는 얘기는 구름 자체가 방출한 적외선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 태양이 떠 있든 안 떠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오후 3시에 찍었지만은 그냥 구름은 낮이든 밤이든 상관이 없이 언제라도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낮에 찍었으니까 당연히 관측이 되지만 밤에 찍더라도 적외 영상으로는 구름이 찍혀요. 낮밤 관계없이 찍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고도가 낮은 구름하고 고도가 높은 구름 중에서 적외형상에서 누가 더 밝게 보일 거냐? 고도가 높아서 온도가 낮은 구름, 이게 좀 더 밝게 보입니다. 여기 어둡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우리 눈은 적외선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외선으로 찍은 사진을 만약에 우리 눈이 보는 형태 그대로 그냥 본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눈은 적외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외선에서는 그냥 밝다 어둡다가 우리 눈으로 보는 거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적외선 영상이 구름 사진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느냐? 이제 적외선 영상으로 찍으면 적외선의 색이 가지고 구름의 온도를 측정을 해요. 그럼 구름의 온도에 따라서 기상청에서 거기에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밝게 색깔을 입히고 어떤 걸 어둡게 색깔을 입힐 걸지는 기상청이 결정을 하는 거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기상청이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전 세계 기상청이 다 공통적으로 고도가 높아서 온도가 낮은 구름을 밝게 처리하자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구름의 종류를 판단할 때 좀 되게 좋아요. 이건 가시 영상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쌤이 개념 강의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도가 높은 구름이 온도가 낮아서 밝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고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구름이 되게 두꺼워. 그럼 구름의 상부가 되게 고도가 높겠지. 그럼 이것도 온도가 낮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구름이 되게 두꺼운 구름도 적외 영상에서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A지역 같은 경우에는, 와, A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 A지역 같은 경우에는 23일 15시하고 24일 15시를 비교하면은, 오, 23일 15시가 훨씬 더 적외 영상에서 밝게 보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고도가 통과한 구름의 고도가 높았던 거고 상대적으로 여긴 고도가 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법 24일 15시 이후에 육지에 상륙했다 그랬지? 그러면 태풍의 중심기압은 세력이 약해지니까 점점 높아진 거야. 그 다음 2번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동안에 부산은 진행방향 오른쪽
그러니까 위험 반응이니까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뒤급번 A 지역에 형성된 구름의 정상부의 고도는 저기 영상에서 밝게 보일 때가 고도가 높은 거다. 그러니까 23일 15시가 24일 15시보다는 더 구름 상부의 고도가 높았다. 그러니까 맞는 건 니은 하나겠네. 자, 다음 12번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같이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그림 가하고 나는 1900년부터 2010년까지 대기 중에 CO2의 농도 변화하고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건데, 이 과정만 간단하게 보면은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해서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높아지지. 그러면 CO2가 온실 효과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진행이 돼요. 그럼 지구가 따뜻해지면은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점점 높겠지. 와, 이거 되게 심각한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극지방의 빙하가 녹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빙하 중에서도 육지에 있는 대륙빙하가 녹아요. 그럼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유입이 되면은 해수의 양이 많아지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겠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면은 해안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다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우리 뭐 나중에 뭐 물의 도시라고 하는 베네치아 같은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몰디브 같은 데 있잖아. 몰디브는 현재 뭐 앞으로 한 4, 50년 이내? 정확하게 기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기간 이내 국토 면적의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잠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기후변화.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런 데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어쨌든 해수의 높이 변화를 지금 나타낸 그림이야. 자, 그러면은 기억번. 대기 중에 CO2 농도의 평균 증가율은 그냥 자료에서 가면 돼요. 시간에 따라서 CO2 농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증가율이 되겠네. 그럼 이때가 더 증가율이 크네. 그러니까 196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보다는 이후가 좀 더 CO2 농도의 증가율은 크게 나타나. 자료에서 하면 돼요. 아, 지구학원이 이렇게 자료만 해석을 하면 풀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니은 번. 평균 해수면의 높이는 상승하고 있잖아요. 내용 몰라도 니은 번 보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이것 번. 평균 기온을. 그래서 1920년하고 2000년 중에. 2000년이 더 높겠지. 그죠? 이건 자료 해석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20번. 아, 10번이에요. 13번. 선생님 마음은 벌써 20번을 달려가고 있네요. 자, 엘니뇨하고 라니냐. 개정되면서도 우리 지구학원에 그대로 남아있는 내용인데, 동태평양, 적도봉 동태평양의 표층에서의 수온 변화 가지고 이제 기상이변을 해석하는 내용이지. 그러면 동태평양 적도봉 해역의 표층 수온 편차를 나타낸 거라고 돼 있는데, 자, 엘니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선생님이 개념 관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자,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 적도 부근의 표층 해수면을 그리면은 표층 해수면이 이렇게 수평하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게 태평양인데, 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서태평양 쪽이고, 여기가 이제 남아메리카 쪽에 동태평양인데, 적도 부근의 바람이 주로 이제 이렇게 무역풍, 동해에서 서로 무역풍이 불지. 그럼 무역풍에 의해서 북쪽 대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보통 서태평양은 적도 부근에 따뜻한 표층 해수가 쌓여가지고 수온이 높게 나타나고요. 동태평양은 표층의 따뜻한 해수는 빠져나가버리고, 이걸 메꾸기 위해서 아래쪽에 차가운 해수에 용승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동태평양은 평상시에는 표층 수온이 낮게 나타나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상적인 시기에 동서태평양의 표층 해수면의 높이하고 수온의 분포야. 근데 이제 엘니뇨 시기에는 적도 부근에 부는 이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엘니뇨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무역풍에서 발생하는 북쪽 대류도 따라서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서쪽에 쌓여있던 해수가 동쪽으로 이렇게 역류하기 시작을 해요. 역류를. 그러면은 서태평양 쪽의 해수면의 높이는 낮아지고 동태평양 쪽의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지면서 동서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비슷해져 버려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동태평양은 표층선이 낮았어요. 근데 서쪽에 또 따뜻한 해수가 위로 이동해오고 아래쪽에 차가운 해수가 용승이 약해지면서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의 표층선이 정상적인 시기보다도 상승하게 됩니다. 수온이 상승하니까 수온 편차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타나겠지. 이렇게요. 그리고 수온이 상승하니까 동태평양 쪽만 따지면은 공기도 뜨겁게 가열되어 상승하니까 평상시보다 저기압이 더 잘 발달해서 강수량도 확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막 증가하는 거야. 강수량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들 엘니뇨 문제에서는 이게 서태평양이냐 동태평양 이걸 되게 잘 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동태평양 문제 나오면 동태평양 동그라미 치시고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플러스야. 오호, 요게 엘니뇨 시기이구나. 반대로 그러면 엘니뇨 시기하고 반대로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가 되는 A와 같은 시기는 라니냐 시기가 되겠구나. 요것만 해석을 하면 엘니뇨 문제는 99%가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법. A는 라니냐 시기다. 맞네. 무역풍의 세기는 엘니뇨는 무역풍의 약화 때문에 엘니뇨가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B 시기는 무역풍이 약해야 돼. 근데 무역풍의 세기가 A보다 B보다 강하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억법.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은 엘니뇨 시기에 더 증가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A보다 B 시기일 때 강하다. 그러니까 기억 디귿. 이게 두 개 맞는 거지. 그죠? 좀 더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본 개념 강의에서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14번. 자, 표층해류하고 난류하고 한류 그리고 수온연분에다가 이걸 지금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가에 있는 거는 이제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이에요. 그중에 이제 이게 동에서 서로 무역풍에 의해서 발생하는 북쪽 대류고 아래쪽에 적도반류가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A가 편서풍에 의해서 발생하는 북태평양 해류고요. 그 다음에 B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난류인 크로슈 해류. 그 다음에 C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해류인데 난류하고 한류들은 이제 남북으로 움직이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난류가 한류보다 지금 이런 위치 나온 것도 봐봐. 동일 위도선상에 표시가 돼 있어야 돼. 동일 위도선상에 표시가 돼 있으면 난류 수온이 높고 염분도 높아. 하지만 용존 산소는 작아. 영양 염류라고 하는 거 있죠. 영양 염류도 작아. 이게 난류의 특징이죠. 근데 한류 수온은 낮아. 염분도 낮아. 용존 산소 높아. 영양 염류 높아. 이렇게 특징을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각각 B하고 C 해역에서 물을 떠다가 수온과 염분을 측정을 해서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건데 수온도 높고 염분도 높은 기억이 그러면 난류인 B, 니은이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밀도를 비교하면 등밀도선 비교해봐. 기억하고 니은의 등밀도선 비교해보세요. 그럼 밀도는 누가 좀 더 높게 나타난다? B보다는 C의 밀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난다. 그지?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권 A 해역에 흐르는 북태평양 해류 편서풍 영향 받는 거 맞네. 그 다음 니은 번 C 해역에 수온과 염분의 관측값은 니은 맞죠? 그 다음 디귿 번 수온이 일정할 때 수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어봐. 염분이 증가하면 염분이 증가한데 그러면은 동밀도선의 밀도값 숫자 읽어보세요. 점점 증가하잖아. 이걸 누가 굳이 수온 염분들이 있습니까? 수온하고 밀도는 반비례.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는 높아져. 그 다음에 염분하고 밀도는 비례. 염분이 높아질수록 밀도는 커져. 알겠죠?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 맞는 건. 디귿번, 그래. 수온이 일정할 때 염분이 증가하면 밀도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디귿 잘못될 거고. 맞는 건 기억하고 니은 되겠죠? 자, 15번 갑시다.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이 연결되는 거야. 자, 그림은. 전 지구적인 해수의 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표층수가 있고 심층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은 마치 여러분들 그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제품 물건들 쭉 날라주는 거 있잖아. 그래서 위에서 물건 날라주고 떨구고 밑에 이제 돌아가지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물건 날라주고 그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이렇게 북대서양 해역 있죠. 북대서양 해역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일어나는 여기서 이제 침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심층순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혹은 이제 남극의 외대륙 부근에서도 여기 침강이 일어나가지고 남극 저층수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여기 침강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심층수들이 쭉 고위도에서
바다 밑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대개 이제 용승이 일어난 지역이 있어요. 용승. 그래서 여기 인도양 부근에서 용승이 한번 일어나고 쭉 가다가 북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은 되게 미도가 낮은 지역에서 용승이 일어납니다. 용승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쫙 하고 이제 표층순환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봐봐, 차가운 지역에서 가라앉았어. 왜냐면 고위도로 가서 열을 전달해 줬으니까. 그럼 열을 가지러 가야 되겠지? 그래서 다시 심층순환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저위도 지역에서 용승하면서 위로 올라와. 그래서 저위도의 열을 가지고 다시 표층순환 가지고 열을 가지고 이제 다시 고위도로 열을 전달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표층순환과 심층순환 서로 연결돼 가지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순환이 깨져버린다.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 진행이래. 극지방에 빙하가 녹아. 빙하가 녹으면 그 지역의 바닷물이 싱거워져요. 염분이 감소하죠. 그럼 해수의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침강이 약해져요. 침강이 일어나야 심층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침강이 약해지니까 여기 그 심층순환이 좀 깨져버리는 거야. 그럼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표층순환도 약해지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전달되는 열에너지 양이 줄어들어. 그럼 고위도로 열에너지 전달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고위도하고 저위도의 온도 차이가 커지는 거지. 고위도가 더욱더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기후변화가 발생을 해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반. A의 역에서는 여기네. 그래, 표층순환이 심층순환으로 짠하고 변신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침강이 일어나는 지역, 심층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역. 나중에 심층순환에서는 따로 공부할 거야. 북대서양 심층수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기억 맞고요. 2번. 유속은 대체로 표층 해류보다 심층 해류가 더 빠르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심층순환이요, 매우 느리게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매우 느리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표층 해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부위 같은 것들을 띄어, 부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띄어가지고 이 표층 해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 심층순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막 1000년에서 3000년까지 보통 이렇게 그 순환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이걸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해수의 온도하고 염분을 측정을 해가지고 밀도를 추적을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심층순환을 추적을 합니다. 심층순환 매우 느린 거야. 그러니까 니는 잘못된 거고. 그다음 디귿번, 방금 계속 얘기했던 이 순환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에너지를 수송한다. 맞네요. 그 맞는 거 기억하고 디귿 되겠죠? 자, 그럼 16번. 자, 천체 문제 나오네요. 자, 그림 가하고 나는 질량이 서로 다른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내는 거라고 돼 있는데, 이런 진화 과정이 나올 때 그냥 끝을 보세요. 얘는 백색 외성이고 얘는 중성자 별이고 혹은 초신형 폭발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의 별의 진화 단계고, 이건 질량이 큰 별의 진화 단계인데, 내 끝에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중성자별이 만들어진 걸로 봐서 가장 큰 질량이 큰 별의 진화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시별 단계가 있고 주기열성 단계가 있는데, 주기열성 단계가 이제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가장 별이 일생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는 단계긴 하지. 그렇지? 근데 질량 작은 별하고 질량 큰 별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보다 질량이 큰 별이 뭐든지 다 커요. 질량이 큰 별이 당연히 질량도 크고 크기도 크고요. 표면 온도도 높고요. 광도도 커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 수명이 짧지.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짧아. 질량이 작은 별이 수명이 길고. 그러면 주기열 단계에서도 주기열 단계 질량이 작든 크든 어쨌든 별의 그 각각의 별의 일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긴 하지만은, 질량이 작은 별은 주기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길지만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는 주기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짧게 나타나지. 그죠? 그리고 이제 원시별에서 주기열성이 되는 동안에 에너지원은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천만 도까지는 올라가야지만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별의 온도가 중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중심부의 온도는 A보다는 B단계 더 높게 나타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기 갑시다. 기억봐. 가에서 별의 중심부의 온도는 A하고 B시기가 더 높아? B시기가 더 높다고? 기억 맞네. 그 다음 2번. 별이 주기열성에 머무는 기간은 질량이 작을수록 길어요.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길어야 됩니다. 니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까지죠. 그것도 이제 질량이 이렇게 나와 같이 커야지만이 계속 무거운 원소에 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지만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핵융합 반응은 철까지야.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온도가 올라가진 않거든, 별의 중심부에서. 그럼 별의 우주 공간의 철보다 무거운 원소 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요 초신성 폭발. 딱 별이 폭발하면서 순간적으로 막대량의 에너지가 방출이 될 때, 이때 여기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합성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C,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다음 17번 갑시다. 아, 빛천체 파트에서 그나마 좀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주제가 현재 우리 개정된 지구학에서는 요 기후변화의 천문학적인 원인이에요. 자, 17번 그림 가는 현재의 지구 자전축의 방향과 공정 궤도를, 그리고 나는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시기 A하고 B인데 그게 하나는 공정 궤도의 모양이 달라지는 20률의 변화, 하나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A하고 B 시기는. 자, 그럼 먼저 가시기를 먼저 봅시다. 가시기는 현재 보면은요, 좀 지구를 크게 그려볼게요. 지구가 있고 지구 자전축이 있어. 예전 같으면은 우리 뭐 천구 배우고 뭐 좌표계 배우고 했기 때문에 뭐 추나 추동맙 충분하지 추분동지 막 이런 거 배웠지만은 여기 개정된 지구에서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자, 우리 지구가 있으면 자전축이 있으면 자전축하고 수직하게 적도를 한번 그어봅시다. 적도를 그으면 여기가 북반구가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타운 궤도를 돌기 때문에 우리 지구와 태양이 가까운 근일점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일점이 있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잘 보세요. 우리 지구 전체가 받는 에너지라고 문제 나오잖아. 지구 전체가 받는 에너지는 무조건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받아요. 지구 전체가 받는 에너지는. 하지만 태양이 가까울수록 많은 양의 에너지.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받는 에너지는 근일점일 때 당연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받겠지. 근데 이걸 계절로 따질 때는 가깝다고 무조건 여름 멀다고 해서 겨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절은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 계절 판단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자전축에 의해서 자전축과 수직하게 적도를 긋고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기울어진 방향을 보세요. 만약에 원일점에 있어. 원일점에는 우리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햇빛을 많이 받는 시기야. 그러니까 이게 북반구의 여름이 돼요. 그리고 남반구는 남반구가 태양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태양빛을 적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남반구의 겨울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근일점일 때는, 자, 자전축이 있고 우리 북반구가 태양에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북반구가 태양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북반구가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아. 그러니까 북반구가 겨울이 되는 거고 남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여름이 되는 겁니다. 계절 판단 항상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A하고 B 시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그 20률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20률. 그럼 A가 20률이 클 때니까 20률이 크다라는 얘기는 공정계의 모양이 타원에 가깝다는 얘기고, 20률이 작으면 원에 가깝다는 얘기야. 20률은 공정계의 모양이 타원에 가까운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자, 태양이 있고 이게 B식이라고 해볼게요. B식이가 20률이 작으니까 공정계의 모양이 원에 가까워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그려본 거야. 그럼 A식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공정계의 모양이 더 원에 가까워진, 아, 타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더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A식의 공정계의 모양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건 이제 계절 변화를 판단할 때는 북반구, 남반구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봐봐. 만약에 B에서 A로 가는 경우라고 따지면은 원일점 멀어졌지. 무조건 여기는 기온이 내려가는 거야. 북반구는 남반구는. 그 다음에 여기는 근일점은 가까워졌지. 가까워지면 무조건 기온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북반구의 계절, 남반구의 계절 판단해서 여름과 겨울의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연교차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기본적인 문제풀이 원리예요. 자, 그럼 보기 한번 가봅시다. 기억반. 현재 우리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했을 때 우리 북반구의 계절, 여름, 왜?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세차운동에서 반대로 뒤집어지면은 계절도 반대가 되지. 그 다음에 니은번. 근일점에서, 니은번 조심해. 지구 전체가 받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그랬지. 그거는 B보다 A가 더 많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려놨네. 지구 전체가 받는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만 봐야 된다고. 근데 요게 B식이, 요게 A식이, 그럼 근일점일 때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는 누가 더 가까워? A가 더 가깝네. 그럼 지구 전체가 받는 에너지량은 B보다 A가 더 많겠네. 네, 맞아. 그 다음 디귿번.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B가 더 작다 그랬는데, 현재하고 B는 봐봐. 20률은 똑같잖아요. 공정계의 모양은 똑같아요. 공정계의 모양 따질 필요가 없고.
자전축의 기울기만 따지면 돼. 자전축의 기울기는 23.5도, 22도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 개념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계절 변화가 나타나요. 그럼 자전축이 안 기울어져 있으면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전축의 기울기가 0에 가까울수록 계절 변화가 적어지고 자전축의 기울기가 점점 커질수록 계절 변화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자전축의 기울기는 빈시기하고 현재하고 빈시기가 현재보다 더 작게 나타나네.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더 커야 돼요. 디귿번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비가 작다. 그러니까 현재가 크고 비가 더 작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겠네.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18번 HR도 해석하는 문제네요. 헤르츠스 프룽 러셀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한번 이 과정 한번 봐봅시다. 다음은 HR도를 작성하여 별을 분류하는 탐구활동이다. 가 별들의 물리량 자료를 조사하는데 뭐 물리량 자료를 봤자 HR도에서는 표면 온도하고 그 다음에 Y축이 있는데 HR도는 표면 온도하고 광도 내지 절대 등급 가지고 우리가 별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X축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표면 온도야. 근데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지. 혹은 이거 분광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분광형. 그래서 O, B, A, F, G, K, M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색지수로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색지수. 분광형이 A형인 별이 색지수가 0이고 온도가 높은 별이 색지수가 마이너스, 온도가 낮은 별이 색지수가 플러스야. 그 Y축은 광도를 나타낸 건데 HR도상에서 지금 요 C에 해당하는 게 이제 주기열성이라고 하는 거잖아. 별의 대부분이 보통 한 거의 90% 정도가 주기열 단계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온도가 높은 주기열성일수록 광도도 커. 근데 위로 갈수록 크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요 기억은 광도가 돼야 돼. 왜냐하면 광도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또 절대 등급인데 절대 등급은 작을수록 광도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Y축이 광도가 아니고 절대 등급이었다라고 하면은 절대 등급은 예를 들어서 절대 등급이 여기가 0이었다. 그럼 아래쪽이 플러스 5가 되고 위쪽이 마이너스 5, 위쪽이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갈수록 절대 등급은 작게 나와야 됐을 거야. 그러니까 Y축이 될 수 있는 건 절대 등급과 광도 두 가지가 있지만 현재 위로 갈수록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될 수 없고 광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C는 주기열성이고요. 주기열성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이 이게 질량이 큰 주기열성인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질량이 큰 주기열성 같은 경우에는 수명 빼곤 다 크다.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 그 다음에 D가 여기 백색 외성이지 크기는 작지만 표면 온도가 매우 높은 우리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B하고 A는 표면 온도 낮아. 근데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광도가 큰 별. 적색거성, 초고성. 이렇게. 자, 그래서 보기 갑시다. 기억법. 그래서 광도는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네. 리언번 B의 별은 B의 별 어디 있어? 이거 아이고 적색 거성이잖아. 그다음에 디귿번 평균 밀도는 밀도는 크기가 매우 작은 그래서 부피가 작은 백색에서 밀도가 크고 적색 거성이나 초고성은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밀도는 작아요. 그래서 울프 13465 백색 외성이네. 요게 안타레스 초고성 이거보다 밀도 누가 더 커야 돼? 울프 1346 밀도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디귿 맞네. 그 다음에 1번 C. 주기열성에 해당하는 거. C의 별은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질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닐 잘못된 거죠. 자, 다음에 19번. 별의 에너지온 나왔네. 자, 그림 가고 나는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수소핵융합 반응. 자, 수소핵융합 반응이 줄 쫙 치시고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별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벌써 요 두 개는 주기열성 단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구나. 근데 별의 내부라고 그랬으니까 별의 중심부에서 만약에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 주기열성이고요. 그 다음에 적색거성 같은 경우에는 별의 중심부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별의 그 수소 껍질 있죠. 거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만약에 선생님 이제 방금 썼다가 지웠던 이유가 별의 중심이란 말이 있었으면 주기열성이겠지만 별의 내부라고 그랬으니까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주기열성. 근데 이제 그 적색거성 같은 경우에도
별의 중심부에서는 헬륨형 융합 반응에 수소 껍질에서는 수액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액 융합 반응 두 가지가 있는데 간은 지금 뭐 수소 원자핵들만 가지고 그냥 헬륨 원자핵이 막 만들어지고 복잡하게 있지만 다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양성자들의 반응에 의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PP 반응이구나.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막 탄소, 그 다음에 또 질소, 그 다음에 산소가 중간에 반응에 참여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CNO 순환 반응이구나. 그래서 주기열성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질량이 좀 비교적 작은 주기열성 같은 경우에는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큰 주기열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NO 순환 반응이 좀 우세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반응들이 결론적으로 종합적인 반응을 보면은 네 개의 수소 핵이 더해져 가지고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 네 개 수소 원자핵 질량 더한 것보다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이 약간 작아. 그러니까 일부의 질량이 없어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질량을 우리가 결선 질량 이렇게 얘기한다. 결선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없어진 질량이 어디로 간 거야? 그게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이렇게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요 델타는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MC 스퀘어라고 하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질량이 뭘로 바뀌었어?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자, 이게 별에서 이제 에너지가 생성되는 반응이고. 그래서 기억번. 가에서 수소 원자핵 4개 질량 합은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 합보다는 아주 약간 커요.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바. 나에서 CNO 전부 다 이 수색 융합 반응에서의 촉매로 작용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태양의 중심부 태양 그렇게 질량이 큰 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더 우세. 가가 좀 더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 맞는 거 기억하고 니은. 자, 다음에 마지막 20번. 20번이면 좀 어려워야 되는데, 야, 이 정도 문제가 이제 개정지구학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자, 그림은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 세별 가나다의 분광형과 절대된 걸로 나타내는 거다. 그럼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바꿔요. 가나다가 있어. 분광형. 절대등급. 이렇게 쓸 거야. 가운데를 좀 뛰어났느냐? 분광형은 온도를 나타내는 거거든. 절대등급은 광도를 나타내는 거거든. 광도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고 반지름의 제곱에 또 비례하는 거거든. 이런 거 나오면 어차피 물어볼 거 뻔해요. 자, 그래서 먼저 가를 봅시다. 가 프로키온이네. 프로키온은 분광형이 F5인데 그냥 F형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베텔기우스 M형. 그 다음에 시리우스는 A형이네. 아,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온도 비교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A형인 가가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이야. 알겠어요? 우리 앞에서 분광 썼지만은 O, V, A, Fine, G, K, M. 이거 단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개념 시간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왼쪽이 온도가 높은 별의 분광형. 오른쪽이 온도가 낮은 별의 분광형.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가나다 한번 여기다 위치시켜 볼까요? 가가 여기 있네. 가가 여기 있네. 다음에 나가 여기 있네.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등급을 봅시다. 절대등급은 가의 절대등급이 플러스 2.7등급, 나의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5.1등급, 그 다음에 다의 절대등급이 플러스 1.5등급. 그러니까 절대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잖아, 광도잖아. 그지? 그러면 나의 광도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다의 광도가 가장 작고요. 그러니까 광도를 비교하면은 광도는 나의 광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광도는 가가 가장 작은 걸로 나오네요. 그러면 그 다음이 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가 절대등급이 가장 크니까 광도는 가장 작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이제 이럴 때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비교할 때. 나 같은 경우 봐보세요. 나는 온도는 가장 낮아. 나는 온도는 가장 낮은데 오히려 광도는 가장 크대. 그럼 다시 한번 썼지만은 광도는 표면 온도가 낮으면 원래 광도 작아야 되거든. 근데 나는 온도가 낮은데도 광도가 되게 크대.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크려면 뭐가 클 수밖에 없어? 반지름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다 중에서
나의 반지름이 가장 크다는 얘기야. 보통 이런 별들이 앞에 HR도에서 낳지만 적색거성이나 초고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광도하고 온도, 분광량 같이 나오는 문제에서는요, 그냥 반지름 요거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여기서 좀 더 어렵게 나가면 분명히 수능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광도하고 그 다음에 뭐 온도의 관계 가지고 누가 더 반지름이 큰지 작은지만 물어봤지. 나중에 수능에서는 100% 요새 수능 출제 경향을 보면은 광도하고 반지름의 관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B의 관계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100% 출제가 돼요. 나중에 그런 계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개념 강의 시간에 같이 한번 문제 풀면서 다뤄볼 거고요. 자, 그래서 기억반 자, 하나씩 봅시다.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요게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표면 온도의 반비라는 거야. 결국은 이건 온도 물어보는 거야. 그럼 한번 비교해보자. 온도는 지금 앞에 비교, 온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냐? 온도는 다가 제일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하, 그 다음에 나의 온도가 가장 낮았지. 그럼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다가 가장 짧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 나가 가장 길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가하고 나중에서 누가 더 길어? 가보다 나가 더 길다. 기억 맞네. 그 다음에 니은번은 표현 조심해야 돼. 광도라고 하는 건 별 전체가 방출한 에너지고, 그래서 그건 이렇게 별 전체가 방출한 에너지. 이렇게 보여야 돼. 근데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방출한 에너지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표면 온도의 4제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광도 그림에서 이 시그마 T의 사슴 요거는 단위 면적당 방출한 에너지,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방출한 에너지. 근데 여기에 별의 전체 표면적이지. 별의 표면적을 곱해버리면 별 전체가 방출한 에너지가 돼. 그게 뭐야? 광도가 돼. 그래서 어유 그럼 이것도 결국은 표면 온도 물어보는 거네. 그럼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방출한 에너지는 더 큰 거네. 아유 막 분필 날라다니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요거랑 비례하겠네. 그럼 니은반 가하고 다 중에서 온도 다가 가보다 높잖아. 그러면은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방출한 에너지 누가 커? 다가 더 큰 거야. 그럼 니은반 반지름은 셋 중에 누가 제일 커? 나가 제일 커. 나가 제일 큰 거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1월달 여러분들 우리 고2 학생들 이제 더 이상 고1라고 안 부를게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예비 고3이긴 하지만 고3 학생들이 이제 우리 내년부터 이제 1년 동안 실컷 공부하고 같이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시험 문제 대비해야 될 내용들 한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어때요? 내신으로 공부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 이제 숫자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내용들이 좀 많이 직업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정규 개념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것들 대비하는 것들 자세하게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제 기말고사 남긴 했는데 남은 기말고사 여러분들 좀 준비 좀 잘 하시고 우리 수능 강의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좋은 강의로 재미있는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직업대표 강사 엄영대 선생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